아, 힘들었어. 아,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홍콩 식당. 에크 사장님 같아요. 어. 왜? 네, 저 이 식당 운영합니다. 왜 열었어요? 홍콩 음식 너무 먹고 싶어서. 아, 좋다. 이거 먹어볼까? 마파두부인데. 마파두부예요. 근데 중국 요리, 그냥 중국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마파두부가 아니라 약간 좀 더 부드럽고, 그냥 맛있어. 좀 이거 추천하고 싶은 거. 가래. 갈비찜인데. 이거 홍콩 스타일 갈비찜. 맞아. 홍콩, 완전 홍콩식 주하옹아오람. 홍콩식 밀크티랑 홍콩식 수제레몬티. 어떤 걸래? 네네. 우리 8번이거든? 어, 8번이요? 오, 여기다. 여기다. 어, 이거 진짜 홍콩 스타일이네. 그거 뿌리 나오는 거.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카레 갈비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방 치킨 슈프인데, 치킨이 닭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돼지 갈비,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로버텅. 그리고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끓인 그런 수프예요. 몸에 좋은 들 왔을 때, 그냥 다 밥이랑 말아 먹고 싶다. 다 밥이랑 같이 먹고 싶다. 국밥처럼. 맞아. 국밥처럼 먹어. 팥 같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탄? 아니, 우리는 밥이랑 같이 안 먹잖아. 어, 그럼 우리 맞아. 와, 맛있겠다.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그 다음에 요거. 마파두부. 마파두부 새우 들어갔어. 맛있을까? 이거 진짜 찐 홍콩 맛이에요. 이상형 뭐예요? 이상형?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레몬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여. 이게 안에 고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니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감 두 가지. 아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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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간 좋아해? 오간 좋아해? 좋아. 진짜? 다 좋아. 나 먹어도 돼? 응. 나 먹을 수 있어. 오간! 나 오간! 이제 알아? 나 오간! 오간? 한국말 뭐예요? 우건. 우건. 한국 우건 먹어요? 전 몰라야 되는데. 도가니 탕 있어. 한방 수프. 삼계탕. 삼계탕이랑 비슷한 보양식 느낌이 나는데, 근데 맛은 완전 달라요. 근데 여기 치킨, 아니 닭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오, 오, 고기 엄청 크네. 관동, 관동 약간 호색. 뭘, 아, 호색. 맛있다. 호색. 호색. 이거 나도 엄청 좋아하는 거. 와, 진짜 지금 이거 진짜. 와, 옛날에 기억 나왔어. 진짜 보여. 맛있게 보여. 와. 이거 셰프님 직접 하는 거. 직접 하는 거. 직접. 이것도 팔아요? 이거 팔아. 그럼 이렇게 캔으로 팔아. 여기도 이게 나와. 그 기계. 한 개 너무 좋아. 이거 또 있어야지, 이거. 네. 고추칼. 기름. 고추 기름. 辣椒油，辣椒油，辣椒油。嗯。哇，嗯，表情很真呢，表情真呢。真好吃，我们就这个，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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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啊
식당에 올 때 약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약간 장사하는 일이. 아까 그 카레 갈비찜 있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냥 왜냐면 홍콩 갈비찜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맛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그 부위를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른 그냥 개발했을 때 다른 부위를 대신 써서 테스트 그런 거 했는데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고기 부위 안 맞아요. 지금 먹으면 부드럽잖아. 근데 좀 질겨. 또 있어요. 새우 있어. 새우. 와 엄청 커. 그지. 와 미쳤어. 잠깐만. 와 여기 몇 마리 들어가 있어. 아니 원래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치 우리는 이게 크게 해야지. 이거 엄청 커. 먹어야 돼. 밥이랑. 밥이랑 완전 꿀 조합. 와 맛있겠다. 제대로 먹어. 이렇게 먹어줘야지. 이렇게 먹어. 여러분 보시던 그런 마파두부가 아닙니다. 와 부드럽죠. 아니, 분명히 한국에서 마파두부 먹었을 거 아니야. 먹어봤어? 한국에서? 한국 스타일. 응. 먹어봤어? 먹어봤어. 완전 다르지? 달라. 이거 진짜 찐 홍콩 맛이야. 이거 너무 알려주고 싶어. 뭐가 다른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진짜 행복한 오빠 만나서 오는. 왜 이래 부끄러웠어? 오늘 친구부터 시작하자. 친구부터 시작하래? 연애는 방식 어떻게 해요? 친구부터 아니면 깜짝이? 너 좋아해? 응? 가자. 약간 그거야 금사파야. 금사파? 금사파. 아 금사파? 금방 사랑에 빠진다. 아 금방 사랑이 아 좋으면 빠져. 아 약긴 좀 잘. 아 약해 좀. 아 너 그런 거 자꾸 약간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약긴 좀 돼? 예를 들어 일 너무 예뻐. 그럼 사랑이 빠져. 다음에 오케이 얘기하고 그럼, 예를 들어 그냥 뭐 3, 4시간 얘기했어. 그 다음에 아 유리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다음에도 그 만나고 싶겠다. 우유 좋아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제 앞에? 어. 초코 우유? 아니, I love you. 아, 질색. 그거 뭐지? 그거 한국어 뭐지? 그거 그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이게 뭐야? 아니 중국어도 생각 못했어. 영어 해봐. 영어해. 영어도 생각 못했어. 잠깐만. 쟁화. 어? 쟁화. 쟁화? 달콤한 말? 아 어떻게 약간 겟맨처럼 그런 거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거 아 그거 뭐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잠깐만요 줄게 시간 아 그냥 문장 만들어봐 그냥 sentence 얘기해봐 아니 이거 이 잠깐만요, 나 까먹었어. 그 상황 얘기해봐. 약간 낮에 개그잖아. 낮에 개그? 낮에 개그랑 비슷한 거. My Cantonese. 아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 나 지금 내 힘들었어. 힘들었어. 일단 들어봐. 아 네네. 지금 한국 법이 바뀌었어요. 에? 한지 1년 돼야 할 수 있어요. 저 뭔가 장사해야 2년 해야 돼서 여기 홍콩 식당 1년 뒤에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고. 아 여기에서 일해요? 아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요 너 다짐하세요.